자, 일본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오코노미야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음식을 만드는지 우리 사장님이 직접 한번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기름을 뿌리고 고구마 있어도 군침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 잘 보자, 잘 봐, 놓치지 마, 성민아 놓치지 마. 예. 그렇지. 내 눈으로. 오. 몇 분 정도 있어요? 5분 정도. 5분 정도. 예. 군침이다. 여기 중요해, 중요해. 잘 봐야 돼요. 자, 그렇죠. 오, 야.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성민 씨.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 예. 예. 아, 그래서 무게를 재는 거구나. 어떻게? 21, 다 똑같아요, 그러면? 21, 근데. 21.4. 21.4. 오! 오! 21.4, 21.4. 오. 야, 이건 내가 진짜 잘한다. 간다. 아! 이게. 23 나왔죠? 23. 어? 아, 야, 턱없이 모자란다. 턱도 없네요, 진짜. 왜 1등이지, 내가? 야, 뻥튀지 마. 어, 해주셨죠? 내가 했어, 진짜로.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자, 여미는 거. 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오? 오? 오, 이걸 하라고요? 아, 고기가 자꾸 튀어나와. 고기 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빨리. 아, 뭐야, 빨래. 이거 여기서부터 수습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네. 안 돼. 부싱. 그건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네요. 뭘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5분 재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5분이죠. 예. 성민 씨는 오늘 오코노미 할게요. 진짜 이 노란 색깔, 이 분위기가 그냥 성민 씨예요. 감사합니다. 예. 성민 씨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성민 뒤집나? 여기 중요해, 중요해. 자. 오, 야, 야. 지금 잘 뒤집었나요, 사장님? 어휴. 오. 뒤집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지. 자, 갑니다. 자, 가자. 오, 야. 아, 이게 약간 가슴이. 약간 여기 갈라졌어. 헤이? 아, 나 못하겠어. 헤이? 나 못하겠어. 오! 오! 안 돼. 나 진짜 못해. 야, 성민아, 너 진짜 잘한다. 잘해요? 어. 벌써 소스 발라? 너 언제 배웠어, 이제? 아까 배웠잖아요, 같이. 와, 잘하는 거죠? 아, 좋은 레슨에. 예. 양념을 조금 만들려고 해요. 네. 배즙을 좀 갈아서. 배즙. 자, 간장 양념에다가 네. 설탕 약간. 네. 그다음에 양념. 예, 육류고기를 맛있게 하려면 파마늘을 곱게 다져야 맛있어요. 아, 한마디로 포인트는 다지는 거네요. 그렇죠. 고기도 다지고 양념도 다지고. 예. 그러다가 저희가 경기에서 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잘 다지면 예? 예, 다져지는 거니까 절대로 안 지죠.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이렇게. 옛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좁고요. 아,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야지 풍부해지는구나. 아, 좋아요. 근데 아, 살이 조금 이렇게 하얀 살도 예,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왜 이렇게 잘했어요? 뭐 1등 하겠는데 이거? 네. 야, 이건 뭐 1등 정도가 아닐 텐데. 네.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삼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배워봤는데 강희 씨가 사실 뭐 저도 그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야, 그러셨어요? 야, 4년 만인가요? 몇 년 만이죠 이게? 3년. 사실 오늘 제가 MC라는 얘기 듣고 머리도 제가 MC에 맞게 요리 특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요리하고 연관되게. 어떤 요리예요, 머리? 컵케이크 머리예요. 그 머핀 네. 밖으로 빵 삐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심사 어떻게 되나요, 강희 씨? 네? 오늘 심사. 심사는 뭐
그, 아, 오늘 심사는요, 제가. 제본대로 하세요. 제본대로. 아, 저 대본 안 먹었는데, 하면 숙제했어요. 오늘 심사 카메라 접고 저거. 이승철 선배님. 오늘 심사는요, 정말 우리에게 항상 사랑해주신 우리 슈퍼주니어 팬 여러분들을 저희가 남한리에 모셨습니다. 아, 아무도 모르게, 누군지 모르게. 아. 한국의 팬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팬분들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우리 팬분들이 직접 시식을 한 후에. 한 후에? 요리함을 뽑아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각 팀별로 구호 한번 외쳐보죠. 야키, 야키, 오코노미 야키! 점, 샤롬, 빠오! 김치! 다바리! 하고! 근데 진짜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신동이가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게, 동이랑 시원이 재미없는데 둘 다 까니까 진짜 고생하거든요. 살렸어. 진짜 살렸어. 얘네 진짜 못하는 친구다. 이 친구를 성질이 좋아하는 친구 같아. 아니 근데 그 좋은 멤버 만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럼 너는 부럽다. 좋은 멤버도 만나고 좋은 아빠도 만나고. 뭐 어떻게 만나는 거냐 너. 부럽다. 이제 요리를 각 팀에게 주어진 요리를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준비 시작! 근데 규현이가 1등 했는데 이거? 내가 1등 했나? 응. 어, 그래. 이 요리 특징이 뭐죠? 25였나? 야, 25 맞는 것 같아. 응. 아니야, 24? 23, 4 이랬던 것 같은데? 21?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 21? 21. 맞아, 21이었던 것 같아. 자, 대답을 보기로 말아서. 자, 현지에서 어떤 거를 배워왔죠? 아, 덥다. 맛이 있어요. 더 잘게 썰 수 있어? 어, 눈물 나. 네. 이 요리 특징이 뭐죠? 다져야 됩니다. 잘게. 그렇죠. 잘 다져야죠. 잘게. 신동, 이 요리의 네. 특징이 뭐죠? 이 요리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다져야죠. 예, 계속 다져. 계속 그걸로 가. 아, 눈 매워. 야, 배고프죠? 이 문어에. 야, 이거. 아리아게. 이 새우는 뭐가 들어있어? 이 새우는. 우리가 그래서 뭐 먹을래? 어, 매워. 그래도 어른부시 어디서 본 건 있다, 여기서. 나? 엄마 힘내는다. 아니. 어? 거기다 먼저 반죽 저걸 넣어야 돼요? 부침가루 먼저 넣고, 이거 양도 너무 많아요. 부침가루 먼저 넣고, 물 넣고, 우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넣는 거예요. 이거 더 채 썰어야 돼요. 더 채? 완전히 잘게. 이거 넣을까? 자,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랬어요, 맞아요. 잊기 마셔! 아, 다시 한 번? 잊기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자. 자, 오늘 오코노미야끼에 도전하시는데, 이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요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저쪽 양팀 좀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요리에 대한 역사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빈대떡이 있잖아요. 전 이런 게 있듯이, 일본에는 오코노미야끼가 있어요. 한 스푼 반. 신동 씨, 좀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인터뷰 중에.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다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코노미야끼 역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죠. 역사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보시면은 뭐 오징어, 문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연체동물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이 문어에는 다량의 우리의 그 스트레스, 우리의 그 늘어진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오메가3? 오메가3가 들어있어. 오메가3가 들어있어. 오메가3 잠깐만. 이 새우에는 우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깡이 있죠, 새우에는. 깡이 들어있어. 그래서 새우 깡이에요. 요거는 지금 죽어 있는 거 같잖아요. 네. 이게 뜨거운데 올라가면 살아 움직여요. 아, 이게 뭐죠? 이게 나무 껍질 아닌가요, 이거? 이게 톱밥 같지만. 이거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아니요. 이게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되죠? 가스오부시. 이거 연예인을 데리고 온 거야? 요리사 데리고 온 거야? 여기 하늘은 네. 생선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어, 무슨 생선 껍데기죠? 명태를. 참치, 참치. 황다나무 아닌가요? 황다나무? 아, 다랑어, 황다랑어 맞아요. 네. 다랑어가 황색인지 모르긴 잘 모르겠는데, 네. 다랑어를 갈아서 만든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오크로미야끼 위에 올려놓으면, 네.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때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 몸으로 부탁드릴게요. 몸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자, 올렸다? 올렸다. 느낌으로. 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더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문어 안 넣지, 문어 안 썰었지. 조용할게요. 썰었어. 썰었어? 다 썰었어요. 문어 쓱 썰고, 오징어 썰고, 새우 넣고, 이거 계란 마늘 넣었어. 이거 넣었어, 계란? 계란 마지막에. 신동이 형! 2의 2분의 마이너스 1. 신동이 형! 다 됐어? 네. 오케이. 아, 여기 뭐 벌써 고? 먹으려고요, 신동이 형. 아, 똑같이 팀은! 포장. 형, 옷 구름이 이렇게 넓게 해야지. 형, 식용이 했어요? 아니, 안 했어. 안 했어요? 어. 식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망했어. 망했어. 베렸어. 아니, 이거 밑으로 스며들어, 이게. 알지? 틈새 시작으로 이렇게. 더 중요한 거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특이형,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라면 못 끓였었어. 라면 물도 못 마셨어. 1인분 지금 그랬어. 그러니까 알죠. 오코노미야끼는 철판에 촉촉한 맛이 되게 생명이에요. 그래? 내가 진짜 오코노미야끼 정말 좋아해. 안은 되게 촉촉해야 돼. 장현 씨. 네. 거기다 미스트 좀 뿌리면 되지 않을까요? 미스트. 어, 좋은 생각이에요. 미스트 좀 뿌릴게요. 아, 초코칩을 넣으면 돼. 이거 해봤으니까 미스트 말고. 와, 이거 이제 내가 이 양 맞추는데 좀 약간 감이 왔어. 이게 21g 계속 맞춰야 되는데 21g씩 키 잠깐만 쳐봐. 계속 맞추고 있어 지금. 자 보세요 이거 21g 갑니다 이거. 어디서 키? 아, 네. 오, 와 봤어? 오. 저 진짜 정확하죠? 와 내가 뭐 기가 막히다 진짜. 좀 확실히 요리는 이게 하다 보면 좀 노하우가 생기네. 노하우. 맞아, 나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노하우랑 그 감이 생겨, 감이. 양에 대한 감이나 처음에 좀 하다가 이 그림이 안 나온다 싶으면 웃기려고 그랬는데 맞아.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잘 나와서 예상보다도 진정성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와. 아,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한번. 야 저희가 지금 처음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갈수록 지금 완성이 되고 시행착오 이거 봐, 모양이 나오고 있어. 이거 근데 나 지금 걱정되는 게 나 정말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요리하는 남자 이미지가 굳혀져 버릴까 봐. 알렉스 형처럼?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여자들이 나한테 다 빠져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빠졌네. 야 이거 만두 이거 하는 남자로 내가 이미지 굳혀져 버릴까 봐 걱정이네. 기계로 했나? 긍정적인 남자로 이게. 네 규현 씨. 예. 그 만약에 규현 씨 누나가 예. 나 강인이랑 결혼할 거야.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야죠 그거. 패야죠. 시현 씨, 예, 예. 한 가지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예. 시현 씨, 만약에 여동생이 우리 멤버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한다. 아, 진짜 안 돼요. 저 사람 고용할 거예요. 떨어뜨려 놔야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나 이제 전문가 됐어. 전문가 됐지, 진짜. 개인적으로. 나름 전문가가 주고 할까지 아닌데. 그러니까, 어. 이건 뭐니 이거? 그 못생긴 거 동현 씨가 맞는 거예요. 저 못생겼잖아요. 맞아. 기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기름 빼야 돼. 이 안에 색깔은 안 보이지만 김치를 다 다져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기름 때문에 느끼한 것 같지만 김치 때문에 반백해져요.